자, 이번 배치는 게임을 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. 얇게 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얇게 칠 수도 있는데, 얇게 쳤을 때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죠. 밀어치기가 차라리 실수가 덜할수 있습니다. 이런 배치에서는. 그런데 득점만 되고 이 빨간 공이 여기에 가서 서버리면 다음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센 힘으로, 조금 더 힘을 써서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 근처까지 올수 있도록 그런 힘밥으로 정확하게 밀어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. 이 배치는 이 빨간 공을 두껍게 밀어쳐서 이렇게, 이렇게 여기에 오도록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점은 너무 올리지 않고 3시 방향 2팁 정도의 당점으로 두껍게 이 공을 끌어쳐서 득점한다고 해도 다음 배치가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차라리 이 공을 끌어쳐서 득점을 하는 것이 다음 배치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무리한 선택일 수는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이 정도 끌어치기는 칠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. 썩 좋지 않네요. 두 번째 공이 맞는 방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자, 이거는 이 공을 두껍게 쳐야지 키스가 없겠습니다. 얇게 치면 이 공이 이쪽 빨간 공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껍게 쳐서 이쪽으로 오도록 쳐야 될것 같은데 그랬을 때 코너를 돌리면 이 방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. 2시 반 방향 3팁으로 첫 번째 빨간 공은 8분의 7 정도로 두껍게 자, 이렇게 해서 300점에 필요한 밀어치는 연습 모두 소개했습니다.